목소리다. 잘난 사람 잘난 피로사 못난 사람 사랑나. 야야야 누나 내 말 좀 들어라. 요것도 같이 요것도 같이 요것만 진짜 하는 식. 어, 인간 뭐 거짓 새끼는 겨울 도시한테 인간 있어야지 이 좀 잡고 가자.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있어 벗어졌어. 벗어졌어. 벌려 벌려. 아 시원하네. 야, 야 영수가 입에 뭐 묻었다. 여지 영수이다. 잘난 잘난해 보소 어디? 야 화장실 어딨냐? 아 역시 딱딱 요것들이 요것들 박수가 없지. 아니 그나저나 의자이라도 몰려놓지. 니가 이걸 메이커야 케빈 클라인. 아유 정말 핸드폰 쳐다보다가 까딱딱. 아가씨 에이씨 한구적으로 돼. 한구적으로 영수가 여 좀 잡아줘. 아, 좀 잡아줘. 두 손으로 잡아 벌려. 살살 올려줘. 자, 자지 만지지 말고. 살살 밑에 준비. 올려, 올려. 아, 드디어. 오지, 겨. 오지, 영수기. 가자, 가자. 가자. 한대 청국장 한번 만져볼래? 한번 만져봐봐. 살살 만져. 이제 우리나라는 참 좋은 제도가 있어요. 무슨 제도냐? 품앗이 제도가 있어. 야, 품앗이 해야지. 품앗이 해야지. 씨발, 만지려고 그러니. 어떠신 분은 저한테 나이를 물어봐요. 어이, 야, 각설아, 너 몇 살 먹었냐? 솔직히 저요, 64년 용띠요. 에? 내가 왜 이런 얘기 했냐면요. 나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간다고 안 싸간다는 게 많았어. 왜? 가난했던.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옛날에 굶어 죽은 사람이 겁나 많았어. 요즘에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옛날에 다 가난하게 살았어. 나만 가난한 게 아니라. 솔직히 우리 외할머니가 93이요. 우리 외할머니가 어떻게 그런 그러신 줄 아시죠? 우리 외할머니가 이렇게 그러셔. 그리고 옛날에 못 먹고 가난하다는 시절 생각나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뭐 준다고 그러잖아. 그만 늦게 가면 없잖냐. 빨리 가야 돼. 급하게. 근데 우리 할머니보다도 또 이렇게 걷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동네가나 다 있는 게 뭐냐면 유모차 끌고 다니는 엄마들. 유모차 끌고 다니는 엄마들 꼭 대금방. 저 유모차는 반드시가 안 되고 대금방은 삐뚤어져 있어. 그러다 물기 씹으는 거인지 몰라. 근데 여러분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고 저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나 생로병사는 누구나 막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시면 군대 가서 여기 형 군대 갔다 오셨죠? 아직 군번 외우시죠? 군번 아직도 외우시죠? 그런데 어느덧 세월은 대박이 훌러다 까져버린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그랬어.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은 나이가 50, 60세가 되면 하루를 10년처럼 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10년을 살면 10년은 100년을 사는 거야. 세월은 10대 때는 10대, 20대 늦게 가지만 50대, 60대 되면 무지하게 빨리 가. 여유 있게 천천히 사시라고. 건강하게 사시라고.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 죄송합니다만 젊었을 때 군대에서 쪼그릴 때 수백 번 해도 괜찮습니다. 한 번, 둘, 셋, 아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엄마들 하루 종일 밤에도 괜찮아. 지금 어떠냐? 지금 한 번 안 갔다 일어나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죽었네. 그런 수밖에 없지. 이 제조일자가 오래됐는데 무릎이 삐그덕삐. 우리 할머니가 야 무릎에서 바람 들었는데 난 그 소리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 어렸을 때는 나는 흰머리도 안 날 줄 알았어. 작년부터 흰머리가 희끗희끗 올라오더라고. 여기 흰머리 난 건 좋은데 밑에도 회연게 나냐? 누나 여자들도 밑에 회연게 나요. 세월은 금방 간다 이거야. 근데 저처럼 나이가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몸이 아파 병원에 가서 한번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왜? 겁이나. 병원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이제 의료보험 되니까 가러 갔는데 의사가 딱 앉혀놓고 아이고 환자분 이건 저 보험이 안 되니까 MRI 찍어야 돼. 우리 엄마들이 간단하게 아프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병원비 MRI 찍고 CT 찍고 뭐 염병 찍으려다 보니까 어?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나와. 왜? 나이가 들면 누구나